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솔로곡인 인트로 싱귤래리티가 발매 2년이 지나서도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뷔의 싱귤래리티는 지난 10일 온라인 콘서트 맵 오브 더 소울 1을 앞두고 몰도바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추가하며 총 38개국 아이튠즈 1위를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의 인트로곡인 싱귤래리티는 발매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궁극의 R&B라는 찬사를 받으며 미국 뉴욕타임즈 선정 2018 올해의 베스트송, 영국 가디언지 음악평론가들이 선정한 2018 최고의 트랙에 이름을 올리며 K-POP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싱귤래리티의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14일 500만 조화율을 돌파하며 그 인기와 파급력을 입증했는데요. 풍부하고 섬세한 뷔의 표정 연기와 안무가 잘 어우러진 싱귤래리티 뮤직비디오는 한편의 예술 작품 같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이어졌던 러브 유어셀프,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콘서트에서 뷔는 솔로 무대인 싱귤래리티 퍼포먼스로 매 공연마다 다른 디테일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몰입하게 만드는 뷔의 집중도 높은 싱귤래리티는 전 세계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매 공연마다 진화를 거듭하는 레전드를 선사했습니다. 2019년 서울에서 열린 피날레 공연에서 뷔는 검은색 깃털 의상을 착용해 블랙스완을 떠올리게 하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섹시함을 보여주며 또 하나의 레전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뷔의 싱귤래리티가 앞으로 얼마나 더 팬들에게 감동을 안길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에 맵 오브 더 소울 1 콘서트에서 선보였던 이너 차일드도 아 정말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자작곡 윈터베어를 필리핀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제드 마델라가 커버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뷔가 깜짝 발표한 자작곡인 윈터베어는 월드 투어 도중 영국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 직접 참여한 곡으로 어쿠스틱 기타의 아름다운 선율이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드 마델라는 뷔의 윈터베어를 커버하며 원곡의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신만의 창법으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감각적인 영상까지 직접 찍으며 공개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인 레아 살롱가가 올린 안무 영상을 본 이후 제드 마델라의 뷔 아리는 계속해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는 날이면 제드 마델라는 뷔의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며 아리를 하는 일반 팬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터베어 는 수많은 해외 매체로부터 감성적인 보컬과 서정적인 가사, 뛰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곡이라는 호평을 받은 곡입니다. 특히 뷔가 가성으로 이때는 정말 와 정말 끝장이죠. 뷔가 직접 기획, 연출을 하고 출연한 전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장소를 배경으로 한 뷔의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5,200만 뷰를 돌파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뷔는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등에도 직접 참여를 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음악 작업물을 공개하며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음악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뷔의 또 다른 자작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뷔의 믹스테이프도 얼른 들어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뮤지컬 배우인 함연지씨가 남편에게 BTS 뷔 메이크업을 도전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유튜브 해면지는 회사원 남편이 방탄소년단 멤버가 된다면 아이돌이 된 아들을 보시 함연진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반응을 공개합니다. 뷔님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공개가 된 영상 속 함연지씨는 남편에게 BTS 메이크업을 하기 전 신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방탄소년단 뷔에 파란색 가발과 귀걸이도 샀다며 좋아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메이크업 포인트에 대해서 눈이 가로로 시원하게 길고 코가 높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하얀 편이다 라고 설명하며 뷔의 얼굴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뷔의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댓글을 직접 몇 개 정도 선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TKH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성격 좋고 얼굴 잘생기고 힐링될 목소리, 춤출 때 카리스마 넘치고 안 되는 게 무엇이요? 못하는 건 또 무엇이지? 아마 없을걸? 태영이는 분명 축복받았나 보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뷔는 안 되는 거 못하는 게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남자의 표본을 물어본다면 뷔가 당연히 딱 나올 것 같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김미정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영이는 나를 너그럽게 변화시켰어. 약간 이기적인 나에게 나보다 어린애가 나를 바꿨어. 너에게 감사해. 나의 유일한 연예인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성격까지 너그럽게 바뀌신 팬분이셨는데요. 이게 바로 뷔의 영향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현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우리 태영이 이너차일드를 그렇게 잘 부르다니 첫날 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괜히 혼자 떨려서리. 하하, 태영아 누난 니만 쫓아다녔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너차일드 무대는 역대급 초레전드 무대였습니다. 저도 너무 잘 봤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7개의 빛나는 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태형이를 아끼고 응원하는 수만 가지 이유들. 태형이의 짧은 무대 순간들을 봐도 깨달을 수 있어요. 매 순간이 다정하고 멋지고 최선을 다하는, 매 순간 성장하고 내면도 깊어지는 진심이 가득한 인간적인 면모까지 다 담고 있는 태형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정말 좋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